정조, 순조, 익종, 헌종으로 이어진 정조의 혈통은 막을 내리고 저기 강화도에 농사짓던 철종이 왕으로 지명되며 역사의 한복판에 던져지는데, 이 철종에게 시집 오는 이가 철인왕후인데 역대 철인왕후 역 살펴보겠습니다. 1982년 KBS 드라마 풍운 배우 조남경님, 1990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편 배우 최유미님, 2001년 KBS 드라마 명성왕후 배우 유혜영님, 2020년 TVN 드라마 철인왕후 역 배우 신혜선님,